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치사 in의 다양한 의미를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 보시죠. My friend majored in economics. 내 친구는 major, 전공이란 뜻이죠. 동사로도 되죠. 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 앞에 in 붙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We need reforms in education. 우리는 개혁이 필요하다. Reform, 개혁이죠. In, 교육 분야에서. 세 번째 문장이요. I am terrible in music. Terrible이 끔찍하다. 즉, 엉망이란 얘기죠. 그럼 나 음악을 엉망으로 한다. 여기서 음악 앞에 in은 또 뭘까요? 기본적으로 in은 과목이나 분야 앞에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마 학창시절에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I'm good at music. 음악 잘한다. 근데 good in music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뭡니까? 그때의 in은 과목 앞에 in이죠. 즉, 나 음악 과목을 잘한다. 여기선 terrible이니까 음악 과목이 엉망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He w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그는 direction 앞에 반드시 전치사 in을 붙이세요. In direction. 방향인데요. The opposite direction.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opposite이란 말은 정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요. 더를 꼭 붙이셔야 돼요. The opposite, the opposite. 방향할 때 in 붙이신 거 잊지 마시고요. We changed our course and went north. 우리는 course를 바꿨다. 가던 길을 바꿨다. 그리고 북쪽으로 갔다. go 다음에 north, south, west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때의 방향은 그냥 그쪽으로란 뜻이죠. 내가 가다가 북쪽으로 바꿨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인데요. The wind is coming from the east. 바람이 오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이때의 east는 더가 붙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더가 붙는 east, 더가 붙는 north 이런 것은 나침반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절대적 위치를 얘기하죠. 그 반면 그냥 north, south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 정도의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in의 다양한 의미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in의 의미를 여러분과 자세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